알겠어. 술자였지. 오늘 병원에 좀 가야 될것 같아. 눈이 약간 아비 있는 것 같아갖고.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돼. 사고 그냥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무의식중에 일어났는데 그 사고는 항상. 큰일 날 뻔했습니다. 충혈되고 그냥 약간 암이 오는 것 같아. 옛날에도 암 때문에 갔는데 뭐 암은 없다 그러네. 한번 가봐야지 또. 안약도 떨어지고. 오늘도 비 오나 지금? 날씨가 오늘 비 온다 그러는 것 같은데. 할수 없지 뭐. 비 오면 또 사람이 적을 테니까 또날 수도 있지. 그냥 병원 한번 가면 기다리느라고 그냥 몇 시간을 갔다 오고서. 진료는 한 번이고 기다리는 건몇 시간이야? 불고기. 치레기 아니고 불고기입니다. 치레기. 밥을 같이 했기 때문에 밥이 맛있습니다. 두부도 먹고. 같이 넣어서 먹으면 확실히 밥맛이 있어. 밥통에 오래 있으면 그냥 아무래도 밥맛이 떨어지지. 그렇다고 그냥 할 때마다 계속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게 있어요. 이빨이 부러졌는데 아프지는 않네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자꾸 사람이 약에 의존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
깨지면 괜찮네. 두 감기만 더 먹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커피 먹은 걸안 찍고 그냥 끊어버렸어. 아깝잖아. 커피만 풀고요. 비염이라. 들르면 돼. 스트로 끝을 잡고 들르면 돼. 좀 덜어내지 않아도 돼. 그 어금니 그 부러진 데 거기에 밥풀이 양 잔뜩 껴있네. 반찬하고. 되게 불편하네.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뭐 서두르게 되네. 이럴 때일수록 응? 침착해야 되는데 급하면 사고가 일어나. 사고가. 아 지금 날씨가 비 오고 있어갖고 그죠? 밖을 안 봤는데 지금 깜깜해. 그래도 가야지 뭐. 이 거동이 불편하면 또 병원도 못 가잖아 또. 응? 그나마 내 거동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좋은 것보다 다행이지. 다행. 아 어쨌든 마치죠. 빨리빨리 마쳐. 어차피 올 사람도 없어. 좋댔구만.